안녕하세요. 오늘 파갈치입니다. 이 씨알 보면은 없고요. 이러 생겼어요. 그리고 또 얘는 무슨 또 우씨알이래요. 지금 차에서 바로 지금 부어갖고 확인하려고 차에다 지금 실어놓고 있습니다. 자, 하나 뒤집어 볼까요? 봅시다. 아, 이렇게 생겼죠. 속씨알 3주 넘네요. 그죠? 뱉어진 게 많아진 것도 있네. 파갈치가 배가 좀 많이 좀 터졌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배가 많이 타였습니다. 이것도 한번 봐볼까? 이게 지금 배가 지금 안 터진 것 같아도 이게 지금 쉽게 그냥 막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많이 터져 있어요. 그래서 받으시면 배송 중에 더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말 그대로 파갈치예요. 막 상처 난거 뱉어지고 대부분 다 배가 그냥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대급박 이거 갈치가 이거 이 주둥아리 자르고요. 얼었고 이거 딸라고 대급박 있잖아요. 무시 넣어갖고 반찬하시고요. 아, 조림으로 드세요. 10마리씩 담을게요. 자, 10마리씩 상자에 담았습니다. 5kg. 뱉어졌죠. 그리고 4.5kg. 터진 것도 있고, 안 터진 것도 있는데, 거의 터졌어요. 그 다음 4.3. 손가락 3지 나와요. 그 다음에 4.0. 근데 이게, 4.2kg하고 4.3kg가 섞여 있고, 얘는 4.4하고 4.5, 4.6이 섞여 있어요. 지금 배가 이렇게 터져갖고, 이게 지금 이렇게 안 터진, 이렇게 조금씩 터졌잖아요. 근데 더 많이 터지고, 이렇게 받으면은, 열었을 때이 내장 냄새가 나요. 비린내 나요. 갖고 막 뱉었다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. 이건 파갈치니까. 그러니까 열면 냄새 납니다. 근데 대급박 잘라불고, 이 주둥아리 자르고 대급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라갖고 저 대급박은 조림으로 드시고요. 뚝 자르고 꼴랑이 자르고 진입 자르고 토막 내갖고 깨끗하게 씻고 토막 내갖고 이거 쭉 잘라보고 이렇게 그래갖고 반찬 하시면 돼요. 그럼 씻으면 냄새 안 납니다. 이 내장이 터져 있으니까 냄새가 이 박스를 열면은 더 냄새가 나요. 그거 참고하십시오. 막 이러고 막 상처 난 것도 있고 그래. 그리고 야그 뭐요? 이거 손질할 때 대급박 잘라불고 꼴랑이 자르고 했고 이 토막 내기 전에 내장 자르고 나서 긁어내고 나서 칼 세워가지고 이렇게 싹싹 긁으면 그 비닐 있죠. 이거 소화가 안 됩니다. 그래서 됐었으면 많이 긁으세요.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이 색깔이 나와야 돼요. 이렇게 이 하얗게 맨들맨들한 것이 있으면은 좀 됐었으면 안 잡수니까 긁어갖고 드시라고. 이렇게 요러고 좀 긁어졌잖아요. 이러고 맨살로 해갖고 자시는 게 몸에 더 좋습니다. 그 참고합시다. 오늘 투디 먹갈치입니다. 작은 먹갈치를 풀치하고 풀치보다 더 작은 먹갈치를 실치라고 그래요. 얘보다 작은 것을 더 작은 것을 실치하는데 그것은 법으로 지금 못 잡게 돼 있어요. 잡아도 버립니다. 배에서. 너무 그 손가락질이 가는 것들 있잖아요. 그게 원래 그 쬐까는 거에서 큰일 말려갖고 먹으면 조림이면 조사하고 조림은 북어포처럼 완전 이빨 말려갖고 먹으면 맛있거든. 근데 지금 이건 풀치라는데 풀치치고는 그래도 지금은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약간 좀큰 것들입니다. 보편적으로 뭐 2지 반에서 3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뒤집어 볼까요? 이걸로.
흩어진 것도 보이죠? 여러 개 생겼어요. 수업 시간에도 잘합니다. 그죠? 그렇군. 배송 중에 배가 많이 더 타일 수도 있어요. 그, 소금관을 하려면은 이대로 안 씻어도 되니까 소금관 바로 하시고요. 소금은 여기 한 상자에 9kg에 소금 한 3kg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. 3kg에서 3.5kg 대충 그런 넣으시면 되고요. 그 만약에 그게 아니고 또 무조건 소금관 하지 말고 여기서 골라봐요. 받아갖고 고르면 소극시설에서도 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이런 것들은 크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대거박 자르고 꼬랑이 자르고 진흙 자르고 몸뚱아리만 구워서 조림이나 반찬 하시고 나머지 꼴랑기하고 대급박은 응? 여기 젓갈에 담을 때 같이 넣어버려요. 그러면 됩니다. 자, 9kg 담았는데요. 쉬운 한 마리 올라가네요. 봉만 딱 보시면 뱉어진 게 보이죠, 뭐 이렇게. 이렇게, 그죠? 이렇게. 그 젓갈할 때는 그 물로 씻기지 마시오. 이대로 바로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저 뭐 반찬으로 드실 때는 이 비닐이 최대한 긁어불고 이렇게 좀 담고 있습니다. 뱉어진 게 보시면 자,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